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강도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강도제. 문제집 135쪽이죠. 이 강도는 있잖아요. 강도는 A가 B한테 강도하는데 고의를 하겠죠. 고의. 고의 플러스 불법 영득 이득을 해가지고 피를 폭행오빠라는 거야. 폭행오빠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시키는 언제입니까? 폭행오빠시에요. 폭행오빠시에요. 이때 강도 미수죠. 때리기 시작하면 강도 미수입니다. 강도 미수. 즉 폭행오빠가면 강도 미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도도 타인 점유. 타인이 점유하고 타인 소유, 타인 소유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강취, 강제로 빼앗는 거죠. 강취하는 거, 강취하는 거. 빼앗는 거죠. 탈취죄죠. 이게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 이게 강도고, 뭐 강도, 단순 강도고. 만약에 강도 중에서 칼 가지고 강도한다, 흉기 가지고 강도한다, 이거 뭡니까? 특수 강도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절도하다가 나를 체포하려고 그래요. 내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적을 인멸하거나 재물탄에 한가할 목적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절도가 강도로 소비한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걸 준강도라죠. 준강도. 그렇죠? 중앙도는 절도가 강도 돌변한 겁니다. 최소한 절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중앙도가 제일 많이 나오죠. 중앙도. 중앙도는 절도가 강도 돌변한데 중앙도의 실행에 착수시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도의 기수 미수의 기준은 뭡니까? 아, 중요하죠. 따라서 할까요? 절취행위 기준서입니다. 절취행위. 절취행위 기준설. 그러니까 절도가 기수면 중강도 기수고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 미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강도가 강간했어요. 강도 강간죄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다섯 번째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일부러 사람을 다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 사인이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치사는 실수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도가 일부러 사람을 살해하거나 실수를 주겠어요. 강도 치사. 그래서 강도상의 강도 살인은 일부러 고의로 한 거. 결합범이죠. 강도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강도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강도하다가 실수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거죠. 강도 치상 치사. 이거 말고도 이제 해죠. 해상 강도. 이것도 있고, 자, 인지강도, 인지강도, 인지강도 있겠죠. 뭐, 기타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강도죄는 이런 범죄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관계된 강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강도죄는 중강도. 중강도 요거죠. 요것이 시험에서 포인트고, 두 번째 요거죠. 강도상의 치상, 강도상의 치상에 대한 판례. 그렇지만 어렵게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A는 칼로 B를 위협하여 B로부터 약속금을 한장 빼앗았으나 그 엄은 B가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것으로서 부도 기업이 발행한 것이었다. A의 형사 책임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약속금을 빼앗았단 말이요. 빼앗았어요. 그런데 칼로 협회서. 자, 우리가 여기 특수강도라고 했죠. 특수강도. 특수강도는 야간에 주거집 강도라고 해요. 야간에 주거집에서 건조물 침입해서 야간 주거침입 강도 또는 흉기유대 강도. 흉기 또는 합동 강도. 이 이상의 합동하여 합동 강도.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야간에 주거침입해서 강도하거나 흉기유대하거나 합동강도거든요. 지금 봐요. 칼로 옆에서 흉기유대죠. 흉기유대 옆에서 약소금 한장 뺏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피가 또 부도 타이로부터 강체하든 말든 있잖아. 강체로 또 강도 강체하든 말든 뭡니까?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자, 특수 강도가 되는데 만약에 작물죄가 되느냐, 작물죄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볼까요? 이 문제가 좀 약간 혼동되게 되죠. A가 지금 B한테 B의 약소금을 강도했는데 사실 B도 지금 C한테 이걸 또 강도한 거란 말이에요. C한테 또 강도한 거죠. 강도한 걸또 강도한 거야. 강도한 걸또 강도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어음 자체도 있잖아요. 부도기업이 발행한 거. 부도기업. 아무리 부도기업이 발행해가지고 하더라도 이 어음은 재물입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아무리 부도기업이 발행해가지고 뭐 부도가 예상된다도 재물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강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도죄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뭘 위해서? 칼로 입었죠. 칼로 입었으니까 특수강도가 된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자물죄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따라서 할까요? 추구건설 시작. 그다음에 입업상태 유지설 그리고 결합설이 있어요. 결합설이 다수설입니다. 다수 판례예요. 추구건설이라면 지금 시는 내 어음 들러줘라고 뭐할수 있으면 추구건설 내 어음 들러줘 반환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반환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지금 A가 이 강도해 가지고 가서 이 시에 추구건설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물죄가 돼요. 작물죄가 돼. 그러니까 뭐가 된다? 특수강도 원래 작물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강도 작물죄를 인정한 것이 뭡니까? 추구건설이에요. 그러나 유지설과 결합설은 반드시 지금 누구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작물죄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피하고 시세는 합의가 없잖아요. 합의가 없잖아요.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다수설 판례는 결합설이란 말이에요. 판례란 말이에요. 결합설은 작물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구건설을 물으면 특수강도 플러스 작물죄. 유지설이나 결합설을 물을 때는 특수강도만 됩니다. 아무 말도 없으니까. 다수설 판례 결합설이라면 특수강도만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2번 봐요. 2번. A는 야간에 B의 집을 침입하여 B의 처인 C한테 폭격하여 B의 시계와 C의 금목걸이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니까 가족이잖아요. 원래는 강도는 각각 두개 강도가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부 가족을 가족일 때는 한개 강도예요. 한개 강도. 그래서 또 야간에 침입했죠. 주거 침입했죠. 특수강도. 그래서 야간 특수강도. 특수강도. 야간에 그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강도 여기 있네. 요거네. 그리고 그 부부기 때문에 한개 강도입니다. 두 강도 아닙니다. 두 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죠. 자, 3번 보여. A와 B는 이웃 가게 주인이 휴가를 떠나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걸 공모했단 말이요. B는 가게 들어가 물건을 절차하고 있는 동안 A는 밖에서 망고 도는 중 뜻밖의 인기적 소리. 유명한 무사건입니까? 빈 담배 가게 사건입니다. 빈 담배 가게. 그러니까 A와 B가 비어 있는 담배 가게에서 특수적들로 모여있거든요. A는 망보고 B는 들어가 훔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인기적 소리 들려. A는 도망가 버렸단 말이요. B는 들어가다가 C가 B를 체포하려니까 체포를 면탈 목적으로 때렸단 말이요. 특수적도가 뭘 받겠습니까? 중강도로. 중강도가 사람 다치겠죠. 그러니까 B는 뭡니까? 강도상해란 말이에요. B는 강도상해. B는 강도상해인데 문제가 도망간 A 뭐가 되겠습니까? A도 똑같이 강도상해의 공동점이 되겠느냐? A는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담배가게인 줄 알았잖아요. 전혀 애견 가능성이 없다. 애기치. 애견 가능성. 비어있는 담배가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특수절도. B는 강도상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우리 외워야 됩니다. B인 담백하게라면 A는 특전, B는 강상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봅시다. 4번 문제. 자, 그래도 아무튼 3번에 1번이고 4번. 여관에 강도한 거죠. 여관 강도. 여관에 침입한 강도 A가 객실에서 조그만 B한테 상의하고 객실의 손님. 우리 여관 강도 사건이죠. 여관 강도. 여관 강도 사건에서 조심해야 돼요. A가 지금 종업원한테 강도하고 누가 주인한테 종업원한테 강도하고 주인한테 강도했다. 이렇게 종업원 주인할 때는 뭐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종업원한테 강도하고 뒤 투숙객한테 강도해. 투숙객. 이것은 종업원 투숙객은 뭐다?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종업원 주인은 상상, 종업원 투숙객은 실체. 실체. 실체적 경합이에요.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 그래서 종업원과 종업원과 손님 투숙객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종업원을 상해했죠. 강도 상해. 특수강도 강도 상해하고 또 투숙객도 상해네. 강도 상해. 답이 4번이겠네. 실체입니다. 실체. 자, 5번 봐요. A는 B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한 후 A는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B등이 강치원 잠을 처음 알선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ABC가 특수강도를 모의했어요. 특수강도. 모의했단 말이요. 그래놓고 BC만 특강했어요. BC만 특수강도였어요. 특수강도였어요. A는 있잖아. 나중에 해온 거잖아. 이 작물이죠. 해온 걸 알선소개했단 말이요. 그러면 이 A는 특수강도 플러스 작물 안선자가 되느냐. 아, 본범이자 본범. 본범은 작물자 됩니다. A는 특수강도의 공모 공동주범이고 따로 본범이잖아요. 본범이니까 작물 안선자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1번 정답이겠네. 작물 안선하면 틀립니다. 6번 봐요. 자, A와 B는 강도를 모의한 후 B는 문제에서 망보고 A는 강도하다가 잘못하여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잘못하여 사람 살해했어요. 잘못하여.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A, B가 강도하다가 자 한 명은 망보고 한 명 근데 B가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B가 일부러 그랬다. 이러면 B는 일부러 그랬으면 강도 살인 되겠죠. 강살. 그리고 A는 강도 치사가 됩니다. 치사가 돼. 왜? 강도만 사망에 대한 애견가 생성이 강도 치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B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B도 일부러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A, B 둘 다 강도 치사의 공동 종류 되겠죠. 그렇죠? 3번 정답이죠. 3번 정답. 7번 봐요. A는 대낮에 대낮에 절도에서 B에 침입했단 말이에요.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B에게 발각되어 체포 불만성으로 B에게 폭행하여 다치게 했다. A의 재책은 만약에 우리가 중강도는 있잖아요. 반드시 최소한 절도가 돼야 돼. 절도. 그럼 중간일 때는 언제? 중간일 때는 언제 해야 됩니까? 중간일 때는 밀접행위를 해야 돼. 밀접행위. 야간일 때는 침입하면 돼요. 야간일 때는 침입을 해야 돼요. 지금 있잖아요. 중간이잖아요. 중간이죠. 지금 중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절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자마자 듣겠으니까. 그러니까 절도 앱이란 말, 절도가 안 되면 왜 들어가자마자 듣겠으니까.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물색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주거 침입죄 플러스 절도 앱인데 절도 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중강도가 되려면 절도가 돼야 되거든요. 절도가 미수가 돼야 돼. 최소한 절도가 안 됐잖아요. 앱이 단계잖아요. 물색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주거 침입죄 폭행과 다치게 폭행치사 주거 침입죄 플러스 폭행치상이 됩니다. 폭행치사. 그런데 만약에 야간에 됐다. 야간에 들어가면 이래셨어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죠. 때려서 다치겠으니까. 때린 것은 중강도. 다친 것은 강도치상. 그래서 만약에 야간일 때는 뭡니까? 강도치상이 된단 말이에요. 중강도가 다음 다치겠으니까. 그건 대다시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죠. 만약 야간으로 했다. 야간으로 고쳤다. 그러면 야간일 때는 중강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겠으니까 강도 치상이 되겠죠. 됐죠? 아무튼 여기서 1번 정답. 자, 8번은 해적이죠. 선박이 항해하던 중에 선상 반란이 있겠네. 반란. 그걸 받아버렸어요. 페스카마오 파나마
파나마 국적의 페스카만 호에서 조선족들 있잖아요. 선상 발언해가지고 선장하고 선원들을 다 살해한 다음에 바다에 풍덩 버렸단 말이요. 무슨 주의? 속지주의는 공에 있으니까 안 돼, 없고, 기국주의는 파나마죠. 그리고 속인주는 조선이니까 중국입니다. 누가 당했어요? 한국이 선장이 당했습니까? 당했으니까 무슨 주의? 보호주의. 보호주의고, 해상에서 사람 죽였으니까 해상 강도 살인. 바다에 던진 것은 사체 6이죠. 6이. 6이. 그래서 그 해상 강도 살인과 사체 6이죄의 실시간 합니다. 페스카마오 선상 살인 사건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뭐다? 4번 정답이겠네. 3번 정답이 3번. 다음에 9번 봐요. 다음 중 강도죄 설명 중 복해법은 채비죠. 채비. 맞고. 미운 번. 강도죄는 재물재산이 다 된다고 했죠? 재물재산이 다 됩니다. 재물재산이 다 됩니다. 맞고. 디귿번 봐요. 자기소의 타인점이 아니죠. 자기소의 타인점이 아니고 항상 뭐다? 타인점이 타인소유죠. 타인점이 타인소유. 만약에 A가 C한테 빌려준 자기 시계입니다. 시계. 타인점유. 지금 이 문제처럼 타인점유, 타인점이 자기 소유. 자기 물건 강도했다. 이럴 때 뭐가 됩니까? 점유광치죄. 따라서 할까요? 점유광치죄. 자기 물건 강도. 내가 A가 C한테 한 달 생력 10만 원 받고 빌려준 시계를 훔쳐왔다. 뺏어왔단 말이에요. 타인점이 자기 소유. 점유광치, 자기 물건 강도입니다. 아무튼 디귿은 틀렸네. 리버. 범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 없습니다. 꼭 직접 때릴 필요 없이 총으로 야 너 쏜다 이것도 됩니다. 자 미음은 뭐예요? 범죄 폭행은 재물 소지한 제3자한테도 그렇죠? 제3자한테 가야 됩니다. 아무튼 디귿하고 리을 틀렸네. 두 개. 자 10번 봐요. 소주방 살인 사건이죠. 소주방 살인 사건. A는 피해자 B가 혼자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태만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B가 술값을 보자 술값 채무 4만원을 면제 살했단 말이에요. 강도 살인인데 문제는 돈 7만원 끌어갔네. 7만원 사자의 생존주의 문제가 뭐 강도 살인죄 불러서 절도죄가 되지 않겠냐 이런 가능한 절도죄. 그러나 절도죄 어디에 포함됩니까? 강도 살인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강도 살인죄 하나만 됩니다. 알겠죠? 절도 안 됩니다. 답이 3번이겠네. 3번. 7번 봐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A가 B한테 C를 살해를 교사하고 B가 이를 승낙한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는 살인 애비모죄가로 처벌한다. 자, 승낙했죠. 오케이 했죠. 그리고 알았죠. 1번은 뭐라고 한다? 효과 없는 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된 교사. 기도된 교사에 두 가지가 있죠. 기도된 교사. 효과 없는 교사는 내가 교사했는데 B가 오케이 놓고 실행에 착수했죠. 이럴 때는 교사자만 음모의비로. 교사자와 피교사자 둘 다. 교사자, 피교사자 음모의비로. 실패한 교사. 내가 B한테 교사했는데 너 거부했다. 실패한 교사는 누구만? 교사자만 음모의비로 처리하죠. 교사자만. 됐습니다. 여기서 누구누구? 교사자, 피교사자 둘 다 음모의비로. 아무튼 1번은 맞네. 2번 봐요. A가 B한테 야 C의 물건 훔쳤는데 방화했어요. 교사의 착오죠. 질질 착오. 절도시켰는데 방화했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범죄였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B는 방화되는 말든 A는 무죄예요. 엉뚱하게 있으니까. 자 맞고 3번 뭐야? 3번. A와 B가 과도를 누르고 재물을 강체로 공모했어요. A는 상해칼 가지고 강도하는데 상해는 공모할 필요 없어요. 둘 다 뭡니까? 강도 상해 공동 점유입니다. 상해는 공모. 그래서 둘 다 뭡니까? 강도 상해 공동 정범. 알겠죠? 3번 틀렸네. 그러니까 칼 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강도하면 굳이 상해를 공모 안 해도 다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한 명이 상해까지 했다. 그러든 둘 다 뭐다? 강도 상해의 공동 정범이
성립합니다. 자, 3번 틀리고 4번. A가 B에게 C가 거주한 집에 야 불질러! 라고 했는데 B는 살해했어요. 교사의 착오죠. 방화시켰는데 있잖아요. 살해했다면 살해. 어떤 거 있죠. 그러나 방화를 시켰는데 NO! 거부하고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실패한 교사잖아요. 실패한 교사, 방아제는 애비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비모 됩니다. 알겠죠? 5번 봐요. 5번. A가 B한테 C의 재물을 강도하러 교사했는데 B는 C의 재물을 큰 범죄에 강도시켰는데 작은 데 절도했단 말이에요. 적게 실현했죠? A? 강도 애비모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무 문제는 있잖아. 교사. 교사의 착오. 또 우리 기도된 교사, 실패한 교사, 효과 없는 교사 이와도 관계있네. 3번이 틀린 것은 둘 다 강도 상해의 공동점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상해를 굳이 공모하는 것도 공모하는 것도 살인과 강간은 공모해야 돼요. 그러나 상해는 공모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받고 10번 봐요. A는 물건을 절취하는 의사로서 B의 집 들어가 절도하려 생각으로 물건을 탐색한 중 취한테 놀라 탐색했으니까 탐색 무시했잖아요. 절도 미수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까처럼 들어가지만 느끼면서 절도 미수가 안 되죠. 그러지만 이거 이제 탐색하면 절도 미수예요. 주인이 놀라서 고함을 지르므로 물건 절취를 하지 못했고 자 절도 미수가 최적을 임명하고 살해 지금 절도하다가 뭘 받겠습니까? 강도로 받겠지요. 중강도요. 중강도가 사람 죽였네. 뭐가 됩니까? 강도 살인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 강도 살인이고 주거침입죄 되겠죠. 주거침입죄 했으니까 주관이니까. 답이 그래서 1번이겠네. 1번. 그래서 중강도는 중강도 나와있죠. 중강도는 원래 절도가 강도 절별하죠. 이게 중강도죠. 그런데 항상 절도가 돼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들어가야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서 목적범이죠. 목적범.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적을 인멸하거나 재물 탈환에 한가할 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켓바가죠. 포켓바. 그래가지고 하고 그런데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럴 때는 뭐다? 강도상해죄. 사람을 살해했어요. 강도살인죄. 원래 절도가 중앙도로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강도상해 강도살인 바뀌잖아요. 됐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1번이겠네. 1번. 13번 봐요. 13번. A는 B로부터 돈을 강도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B의 머리를 이래 때리고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가슴을 이래 걷어탑니다. 그래서 전치 2주간의 치료 나왔는데 나중에 자연치료했네. 2주간이다. 원래 강도하다가 다치한 것은 강도상인데 자연치유는 일상생활의 시작이고 스스로 치유가 자연치료했어요. 이거는 강도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A판이란 말이에요. 원래 자연치료 안 되지만 뭐 때문에 키워드가 뭡니까? 상해 진단서. 아 이거 나면 강도상해 됩니다. 알겠죠? 상해 진단서. 그래서 뭐가 된다? 강도상해죄. 만약에 상해 진단서가 없었다. 그럴 때는 강도만 되지 강도상해 안 됩니다. 됐죠? 여기서는 답이 4번. 14번 봐요. 14번. 자,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범행자부터 배고프기도 짐에서 화물차다고 도전을 해. A를 받으려고 수사 죽여요. 교통 붙잡는데 A가 힘이 너무 세고 반항이 심해서 유명한 사건이죠. 힘 따라 살까요? 힘센 강도 사건. 아 경찰이 강도를 체포했는데 체포했으면 수갑을 쳐야 되는데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해서 수갑을 안 채운 채 경찰차에 실었단 말이에요. 실었어요. 밀어 실었어요. 문장구. 그런데 경찰의 차를 추방하는 순간 뒤에 있던 이 강도가 경찰의 목을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죄입니다. 힘센 강도 사건 뭐다? 강도 살인죄. 너무 힘이 세가지고 수갑을 못 채운 채 차를 추방하는 순간에 뒤에서 찔러버린 거예요. 강도 살인. 힘센 강도 사건이죠. 1번 정답. 10번 뭐예요?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는
A는 친구 B한테 상자를 강도, 야, 강도해! 라고 교사했어요. 강도 교사. 근데 B는 C가 집을 비울 때 절도했네. 큰 범죄, 강도시켰는데 거부하고 절도했단 말이에요. 거부한 거 뭐예요? 실패한 교사. 교사들은 뭘 써봅니까? 애비 뭐로. B는 절도가 되든 말든 A는 뭐다? 강도 애비모가 됩니다. 알겠죠? 애비모. 그래서 나중에 험지가 작물 나눠 가잖아요. 작물치도 돼요. 작물치도 또. 그래서 지금 자 A는 강도 애비모죄. 그리고 절도 교사죄. 그리고 작물죄 이 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는 뭐가 됩니까? 절도만 되겠죠? 절도만. A가 B한테 야 강도 교사했단 말이야. 그런데 B가 노하고 C의 집에서 절도했단 말이에요. 비는 절도만 된단 말이에요. 거부했으니까. 그럼 A는 자 뭡니까? 실패한 교사. 실패한 교사 애미모 처하죠. 자, 큰 범죄 강도 교사했는데 절도했다 그러면 A는 뭐다? 절도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거부했으니까 실패한 교사 애미모죠. 절도 교사 플러스 강도 애미모 뭐가 됩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했죠. 상상집겸이고 사회겸은 중환제인 뭘로 처합니까? 강도 애미모 처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흠집을 치르겠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절도교사와 작물치도 두 경이잖아. 두 경이죠. 두 경이죠. 이건 뭐다? 실체. 여기가 상상이 상상이. 얘하고 얘는 상상. 얘하고 얘는 실체입니다. 아, 잘못됐네. 얘하고 얘는 상상. 얘하고 얘는 실체죠. 지금 잘못됐네. 실체. 두 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4번 정답. 16번 봐. 16번. A와 B는 간호사 C 집에 들어가서 C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치한 신용카드로 빌보를 알아내어 C를 수해 폭행해서 얼굴 멍생이게 했어요. 이 사건 C는 이 사건 범행 후 직장에 휴무해서 출근하냐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머리도 진단도 없습니다. 자연치유. 자연치유는 있잖아요. 강도 치상 안 됩니다. 강도 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강도하면서 강도 했는데 몇 명이서 했어요? 두 명이서 같이 두 명이서 이 이상이 합동하여 뭐가 됩니까? 특수 강도가 되겠죠. 특수 강도입니다. 그래서 3번이지. 그 강도 4번 하면 틀려요. 4번 하면 틀려요. 왜? 자연치유란 말이에요. 자연치유. 그러니까 이 16번 문제하고 아까 그 13번 문제 있잖아요. 13번 똑같은 자연치유인데 13번도 자연치유인데 13번은 상해 진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강도 상해가 되는 것이고 그 16번은 자연치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 강도만 되지 강도 치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자 계속 볼까요? 자 아무 답은 3번 17번 장교 A는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의 포르노 동영상 음란물을 삼용하여 무분별한 성적 망상 충동을 받게 되고 9건의 강간범죄를 일고 1심에서 징역 선고받은 후 도주했네. 도주죄죠? 도주죄란 말 도주. 그 후 A는 도망가려는 18세 비녀의 어깨를 잡아서 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 뒤집어 씌운 다음에 베개로 비녀의 머리를 3번간 베개로 3번간 누른 사건이죠. 살인행위이죠. 강도 살인죄죠. 3번간 누른 거 강도 살인죄. 그래서 발로 치다가 비녀가 죽었네요. 또 비녀를 잠잔 것처럼 위장해 놓은 뒤방 안에 있는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 살인한 다음에 다시 물건 가져갔단 말이에요. 물건 가져온 거. 그럼 따로 물건 가져 절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죠? 절도는 강도에 포함되죠? 그리고 며칠 후에 A는 시녀를 강간한 뒤, 또 시녀에 대한 강간이 있네. 강간한 뒤 시녀의 물건이 탐이나 흉기를 발로 시녀로부터 물건을 강간범이 뭐였으면 강간 후에 또 강도했잖아요. 강도했어요. 강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강도했습니까? 칼 가지고 옆에서 강도했잖아요. 그래서 강간죄 플러스 뭐가 된다? 특수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실체가 되겠죠. 3번 정답인데, 일단은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사건 보니까 이 군인 A가 하잖아, 장교 A가 강도면서 사람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왜? 강도가 베개로 산모가 누른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강도 살인죄가 됐어요. 하나 끝났죠? 그리고 해놓고 다시 또 뭡니까? 그 강도 살면서 나중에 물 가둔 건 절도는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에 다시 또 강간했죠, 신녀를. 강간한 다음에 물을 강간 후에 또 강도했네. 강도했네. 칼가도 옆에서. 칼 강도 강간 후에 강도했죠. 특수강도죠. 특수강도. 그래서 조심할 것은 여기 있잖아요. 강도 강간죄가 있잖아요. 강도 강간죄가 있는데 강도가 강간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강도 강간 한 죄만 됩니다. 그런데 강간범이 강도하죠. 강간범이 강도하죠. 이럴 때는 지금처럼 강간죄 플러스 강도죄 두 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강간한 다음에 칼 가지고 입에서 강도했죠. 강간죄 플러스 독성도의 실체.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 다음 볼까요? 18번 볼까요? A는 설 명절 기성 KTP를 예매하는 사람이 줄 서는 혼잣말 통해서 소매치기를 하려고 넣었어요. 절도 미수입니다. 넣으면 더듬어 미수. 절도 미수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사람씨가 소매치기다라고 하자 보호적으로 시험을 한대 가게 하고 절도 미수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제적을 인멸하거나 재물탄의 한간 목적이 있는데 이거 체포면탄도 아니고 재적인멸도 아니고 체포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린 것은 중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도미수 플러스 폭행이나 폭행만 돼요. 만약에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적을 인멸하거나 재물탄의 한간 목적으로 때렸다 그럴 때는 중언도 되겠죠. 중강도. 즉 다시 말해서 4번 되겠죠. 4번.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건 체포, 면탈, 재적인멸, 재물탄 한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절도미수 플러스 폭행죄 두 개죄가 됩니다. 3번 정답. 19번 봐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내가 일부러 있잖아. 내가 기절시켜놓고 돈 뺏어갔다. 그럴 때는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때려가지고 기절했어요. 이거 돈이 있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발적으로 한 것은 강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1번 틀렸네. 우발적으로 한 것은. 처음부터 상의한 다음에 기절시킨 다음에 가져갔다 이렇게 강도가 되겠지만 상의한 다음에 보니까 뭐 떨어져 있어요. 그걸 이내 가져갔다 이럴 때는 상해죄 플러스 절도죄가 됩니다. 1번 틀렸네. 자, 내가 이제 2번 외상매매 외상으로 물건 판다 했잖아. 매매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내가 물건 가져갔다면 함부로 판례 배웠죠? 판례는 뭐다? 절취의 불법설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몰래 가져오면 절도가 됩니다. 다음에 그 3번도 중요하죠. 중강도 기수 미수는 절도가 기수면 중강도 기수고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 미수란 말이에요. 절도 미수니까 중강도 미수가 되겠죠. 자, 3번 봐요. 절도범인이 피해자부터 옷을 붙잡자. 체포면상에서 추능력으로 제한을 주어요. 뿌리친 것은 안 돼요. 뿌리친 건 소극적 제한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를 면탈하거나 제재를 면하거나 절도 한번 때려야지. 그냥 잡으려고 뿌리친 거 이것은 중어도 안 됩니다. 아무튼 1번 틀렸죠. 20번 보자. 20번. 강도죄다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강도하고 중강도. 강도와 중강도죄는 중강도죄는 절도죄 맞죠? 그 기소미수는 절도가 가지고 기소하죠. 중강도 기소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죠. 중강도 기소미수는 절취행위 기준설입니다. 절도가 기소만 중강도 기수고 절도가 미수만 중강도 미수입니다. 1번 틀렸네. 근데 원래 절도범인이 흉기휘다 됐다가 나중에 흉기휘도했어요. 이럴 때는 뭐다? 특수강도의 중강도. 그냥 흉기 안 하고 때렸다. 절도하다가 흉기 안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제적을 의미하는 목적으로 그냥 폭행해보겠다. 이럴 때는 단순강도의 중강도. 근데 지금처럼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칼 가지고 위협하면서 때렸다. 이럴 때는 특수강도의 중앙도입니다. 봤어요. 2번. 중앙도는 있잖아요. 상대방이 꼭 반드시 현재로 반응을 억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강도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제하고
공갈지의 결합법 맞습니다. 아무튼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였습니까? 강도죄였습니다. 강도죄는 딱 두 가지예요. 중강도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보면 우리가 그 강도살인에서 여기서 강도살인에서 여기서 강도살인에서 만약에 있잖아,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했어요. B가 A한테 1억을 꽂았는데 B가 돈 달라니까 A가 1억을 떼물고 채권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B한테 상속인이 없으면 강도살인이에요. 상속인이 없으면 강도살인. 근데 상속인이 있다 이럴 때는 보통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 살해할 때는 상속인이 없으면 강도살인, 상속인이 있으면 보통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